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지금 내 책상에 있는 책들 두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유정 작가님의 28입니다. 사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제가 빌려와서 지금 읽고 있는데 끝까지 읽지 못하고 요 정도까지 90조까지 읽다가 중단한 상태예요. 최근 제가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작품을 읽고 스릴러 소설을 통해서도 정말 삶을 통찰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흥미롭고 좋아서 또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빌려왔는데 역시 악의 삼부작이라고 꼽히는 소설 중 하나이다 보니까 읽는 내내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사실 완전한 행복도 초반에 어린아이가 견디기 힘든 답답하고 무거운 가정 환경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 그만 읽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엄청난 흡입력에 빠져서 끝까지 읽게 됐었는데, 28이라는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서 더, 잔인하게 다가와서 지금은 완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특히 강아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그게 엄청 자세하게 쓰여져 있거나 길게 장황하게 펼쳐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글을 읽으면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저는 너무 깊이 상상과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불쌍한데, 앞으로도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곳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라는 작품을 읽을 때도 고양이를 산채로 죽이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책을 다 읽은 지한달 정도 지난 지금도 한 번씩 그 제가 상상했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완독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이 28이라는 작품보다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요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 작품은 저녁 늦게 책을 펼치기 시작했었는데 흡입력이 정말 정말 좋아서 마지막 장까지 쭉 달리듯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이 뻐근하다는 사실도,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도 전혀 못 느끼고 이야기에 푹 빠져서 새벽을 맞이했었는데 그때 정유정 작가님의 무서운, 정말 대단한 필력을 체감했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을 다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행복에는 한 나르시시스트 최유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한 행복을 꿈꾸고 이를 이루어 나가려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면 이 단어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행복 중에서도 이 글의 제목처럼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이 최유나라는 나르시시스트, 이 인물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말 그대로 자신이 꿈꾸는 완전한 행복을 이뤄 나가는 데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인물들을 무참히 없애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불행의 요소를 뺄셈 하는 거죠. 아빠나 전 남자친구, 전 남편,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까지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없애나가는데 그 악한 마음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도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진 않아서 읽을만 했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범인이 최유나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서 에이 뭐야 스포 당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유정 작가님께서도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살인자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데요. 범인을 숨겨놓고 찾아가는 과정을 서술한 걸 미스테리 장르라고 하는 반면, 이렇게 범인을 알면서도 쫄깃쫄깃 높은 긴장감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오싹해지면서 그 어두운 상황을 차례차례 따라가는 장르를 스릴러 소설이라고 한대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 작품은 스릴러 소설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과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과하게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작가님께서는 병리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자기애나 자존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꽤 많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아주아주 아주 높지만 정작 자아는 텅 비어 있는 그렇지만 또 매혹적인 면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옭아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연애나 결혼에서도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마 그런 관계에서 가부 위치에 있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길들이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지만, 사이코패스 모두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인데, 우리도 한끗 차이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에 쓰여진 말들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든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에서 참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내가 최고다, 내가 정말 제일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 집중해서 이 작품을 펼쳐내셨다고 해요. 또 최근에 아이들, 자기 자녀에게 과하게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런 식의 가치관을 너무 과하게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으셨습니다. 한끗 차이로 나는 특별하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과하게 주입당하고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최유나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특별하고 모든 것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면 최유나처럼 나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주변의 타인을 짓밟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작가님께서 이전 작품을 마무리하시기 두세 달 전쯤에 요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물음표가 던져졌다고 해요. 최근 소셜미디어나 베스트셀러에 자기의 자존감, 행복, 이런 단어를 외치는 소리가 아주 커졌잖아요. 그 외침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우리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너무 과하게 주입시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나를, 특별하지 않은 나의 일상을 무료하게, 그리고 불행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정말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가능할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존재할까? 라는 물음표가 떠올랐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계기로 이런 이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결할 수가 없죠. 절대 행복의 요소로만 100%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만도 않고요. 책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뭇가지에 보름달이 절반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완전한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또이 소설 이야기 중에서 반달느피라는 슬픈 장소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절대로 풀문, 요 보름달처럼 완전 무결한 행복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 손원평의 튜브라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인생에는 별별 일이 다 생기곤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도 않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인사이드 아웃의 다섯 가지 감정에서도 기쁨이라는 캐릭터만 긍정적인 요소이고 나머지 네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더 많이 웃는 사람, 더 자주 웃는 사람은 분명 있더라고요. 존재하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정말 무결할 수 없지만 완전한 행복이라는 걸 이루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의 능력이라는 거죠. 절대로 보름달처럼 완전 무결한 행복 요소만 가득 찬 인생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더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불행의 요소가 닥쳐올 때 담담하게 이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불행의 요소를 만나기 전과 후에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살짝이라도 더 성장한 나 자신과 내 삶을 토닥토닥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인생이고, 그게 참된 행복이고, 그게 참된 인간다운 성숙이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더 많이 자주 웃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스릴러 소설이었던지라 너무 자극적이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행복의 정의를 다시 그리고 천천히 헤아려 볼수 있어서 참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마 도서관으로 이대로 다시 돌아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유정 작가님의 필력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다는 걸 제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정유정 작가님의 악의 3부작이 아닌 다른 작품들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자만의 방법으로 삶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까지 몸 건강, 마음 건강,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